튀김은 사실 웬만하면 많이 써요. 진짜 튀김은 웬만하면 이게 누구 제 거 같아요. 홍준호 씨가 오실까? 김치 오징어 튀김인데요. 뭐. 김치랑 오징어랑 반죽해가지고 밀가루랑 튀김가루랑 해가지고 튀긴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생각보다 식감이 너무 좋고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하고 뭐가 달라요? 김치가 들어. 김치가 들어갔어요. 해물파전에 김치 들어간 그런 맛도 나고. 김치가 뭐. 들어가. 지금 박명수 씨가 딱 제대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김치전에 오징어 들어간 느낌. 아 맞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해물파전 느낌도 좀 나면서. 근데 오징어 풍미가 덮어져요. 예. 튀김은 좀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바삭바삭해요. 축축하지 않아요? 아니, 기름 아니. 많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축하하다. 반죽할 때, 물 말고. 그냥 견제 들어가. 맥주 좀 넣어주면은. 맥주. 맥주 좀 넣어주면은. 아니, 맛있어, 이거. 야, 이거 맛있네. 김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상 그런 건지 조금 덜 느끼는 느낌? 네. 잘 드시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맛있어요. 안 느끼한가? 저도 오징어 튀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또 김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변화인데 이 사소한 점에 큰 다른 맛이 느껴지는 거야. 아, 옛날에 오징어 튀김을 먹으면 잘라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물 구하면 꼭 오징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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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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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마지막에 튀김 옷만 먹게 되잖아.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근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래. 없을 없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를 이렇게 통으로 한 게 아니라 좀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식감도 그렇고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오징어. 홍징어 괜찮네요. 홍징어 튀김. 홍징어 튀김. 괜찮네. 자, 홍징어 뺀뺀뺀. 자,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이렇게 잘게 썰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 넣어주고. 그렇죠. 김치도 똑같이 이렇게 썰어주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밀가루랑 튀김가루. 너무 쉽다. 이거 근데 튀길 때 좀 기름 같은 거 튀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네, 이걸 그냥 숟가락으로 푼 다음에 저렇게 하면 손에 닿지도 않고. 근데 참 잘 튀기네요. 안에를 구멍을 좀 뚫어줘야 돼요. 아, 이게 안에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을 좀 뚫어. 해봤네. 손까지 잘 익을. 네, 네. 아, 근데 이게 보기만 해도 사실 그 저 뭐 오징어만 튀겨도 맛있는데. 아, 예전에 옛날 콩닭처럼 생겼다. 콩징어! 콩징어! 네, 콩징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드세요. 조심하게 드시고요. 네. 요리로 평가받는 적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시켜요. 이게 치즈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덜 익은 건데. 죄송한데, 이거 전문가 뽑고 싶으세요. 네. 치즈가 아니라 저 덜 익은 겁니다. 아, 이게 제가 치즈 줄 알고 드셨는데. 심지어 전기거시는 맛있대요. 효진 씨는 어때요? 전하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건 있는데 조금만 튀김이 덜 들어갔어요.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뭐 저... 보쌈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네요, 정기호 씨는. 정말 이게 바삭하게 잘 튀겨졌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랑 김치 좀 더 크게 네, 그렇게 네, 담았을 텐데 하면... 너무 잘게 나와가지고. 네.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납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홍징어도 그러나 네이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대표 홍징어 메뉴로 들어갑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